네, 안녕하세요. 저 찰스 킴, 포인트 아비뉴 헤드 오브 테스트 프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Point Avenue Head of Debate Programs 노혜원입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좀 시험들 이렇게 취소된 것을 되게 또좀 anxiety하고 좀 confusion 많이 있어서 오늘 조금 어젠다 대해서 available test dates, at home examinations, at home test taking reminders. And then some recent article, CNN 나왔던 article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 일정 취소, 그리고 뭐 재택 시험 등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시험 가능한 일정 한번 정리해보고 재택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CNN 등에서 이제 뭐 대중매체에서 이제 SAT랑 ACT 점수 필요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혼란스러운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학생들한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서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슬라이드 3, the test cancellation하고 new test dates.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College Board, 뭐 ETS 이렇게 시험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 이렇게 상황 따라서 이렇게 좀 테스트 이렇게 잘 따라갈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테스트에 나올 건지 이렇게 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SAT 아니면 TOEFL 아니면 다른 시험들이 at home examination 이렇게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이렇게 다 준비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마인더 쪽으로는 SAT 1 and 2, 그 8월, 9월, 10월, 11월 하고 12월 이렇게 지금 진행 계획이 있었어요. 9월 달은 아직 이렇게 시험 날짜는 정하지 않아서 그거는 지금 5월 달에 College Board이 이렇게 조금 제일 정확한 이렇게 날짜 이렇게 나와서 registration date도 이렇게 그때 나올 거예요. AP exam는 계속 5월 11일부터 22일 at home examination 계획하고요. SSAT는 6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SSAT는 아직 at home examination은 이렇게 진행 안 하고요. IELTS하고 TOEFL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험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SAT 1, 2, 그리고 AP, SSAT, IELTS, TOEFL 이렇게 여러 가지 각 시험 주간 기간에서 재택 시험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시험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AT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일정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날짜가 나온 상태고요. AP 같은 경우는 재택 시험으로 5월 날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도 저희가 좀 추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각 기관별로 아직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점 유의하시고 저희가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학부모님들 아직 SAT 뭐세번 이렇게 볼수 있는 예정, 뭐 SSAT 세번볼수 있는 예정 남아 있으니까요,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네, Sounds like at home examinations.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궁금한 거는 이렇게 뭐 College Board 뭐 이메일 이렇게 받았으면 아니면 뭐 뉴스 안에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들었으면 지금 그 시험들이 at home 혼자서 이렇게 컴퓨터 집에서 이렇게 좀볼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at home examination은 so AP 시험은 지금 이렇게 변했던 거는 이렇게 2-3 hours 이렇게 시험 안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45분만 이렇게 좀 시험들이 이렇게 다 변했어요. SAT는 아직은 이렇게 좀 5월 달에 이렇게 정할 때까지는 at home examination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College Board에서 그 가을에 이렇게 좀 아직 COVID-19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미국에서요. Then 거기서 at home examination 지금 TOEFL처럼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SSAT하고 IELTS는 지금 at home examination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베트남에서는 지금 5월 31일까지는 시험들이 없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AP라든지 여러 시험 기관에서 아마 뉴스레터라든지
수업을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시험이 확정된 시험들도 있고 예정이 없는 시험도 있고 아직까지는 모르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그 기회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어느 시험이 재택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험은 진행되지 않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at home test taking reminders. 그래서 지금 at home exam을 이렇게 대면,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좀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뭐 학생들인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한 거는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 이렇게 치팅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 뭐 perfect score 이렇게 높은 score 이렇게 많아주면 자기 이렇게 그 학생 score가 이렇게 range 이렇게 좀 안 좋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렇게 college board인지 TOEFL인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news 이렇게 따라가면 이 Proctor 하는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서 그 시험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at home examination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정이 되면 네,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할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그 방에서 it's gonna be very well lit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보일 수 있게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 Proctor 이렇게 하는 회사가 then 그 방 안에 이렇게 capture 이렇게 그, 그 room like I guess facility 그 좀 체크하는 이렇게 그 준비가 이렇게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list 이렇게 따라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치팅 안 하는 걸로 그것을 잘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시험 이렇게 다 보고 나서 그런 like 이렇게 조금 discrepancy가 있으면 네, 그것을 나중에 뭐 remake or makeup test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좀 difficult situation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나는 집에서 시험을 공식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에 이 기관들이 Proctor 하는 회사, 즉 감독, 시험 감독하는 회사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조명이 밝은 그리고 아무런 어떤 뭐 녹음 기기라든지 뭐 외부 자료라든지 부정 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혹시라도 외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PPT에 정리해드린 부분은 학생들이 집에서 치르는 시험을 선택할 경우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밝은 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귀가 안 가려지게끔 좀 잘 카메라에 보이게끔 설정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좀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 at home examination 이렇게 할 예정이면 네, 저희가 포인트 아베뉴에서 그것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preparation review session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뭐 college board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시험 그렇게 at home 이렇게 할 예정이면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and then 저희한테 연락하면 네, 저희가 이렇게 좀 set up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택시험의 가장 큰 위험이 결국엔 부정행위로 혹시라도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받았을 경우에 뭐 아예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점수가 좀 반영이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높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택시험을 선택하셨다면 좀 아무래도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포인아비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시험을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재택시험에 좀 긴장 안 하고 그리고 부정행위의 오해도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International students do not fall in this category. 그래서 지금 그 4월 15일에 그 CNN에 이렇게 뉴스 아티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title is Colleges consider the unthinkable, dropping SAT and ACT requirements for next year's applicants. And so, 이 article 아니면 다른 이렇게 좀 comments 그런 거 이렇게 들었으면 이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2021 students application season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이렇게 걱정 알아야 되는 거는
저희 이렇게 그 international students는 이런 이렇게 lower level 이렇게 대학교들 뭐 입학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top universities 이렇게 입학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article 아니면 다른 이런 이야기 이렇게 SAT, ACT 필요 없는 것을 그런 거는 이렇게 그 연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top university 가고 싶으면 이렇게 top university 뭐 deans or chancellors 다 얘기하는 거는 이 holistic application이 이렇게 필요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GPA하고 그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n 그 standardized test, right? SAT, subject test, ACT, AP exams.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international school들이 미국 college admission officers 아주 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좀 이렇게 실력 이렇게 보여주기 이렇게 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merit scholarship 아니면 financial aid 그런 거 이렇게 받고 싶으면 then 더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skill 이렇게 좀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you know 그 admissions만 아니고 이 scholarship and 하고 financial aid 위해서 그 standardized test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렇게 방향 따라서 이렇게 계속 잘 이렇게 집중하면서 해야 합니다. 네. CNN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2021년 입학 예정 학생들은 시험을 면제할 것이다, 뭐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로 인해서 아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뭐 학생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안 봐도 되나? 라고 기뻐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국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 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으로는 여전히 특별화점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높은 학교 성적 GPA 그리고 standardized exam 즉 SAT라든지 AP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험 점수로 인해서 내가 우수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 학생들에게는 많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financial aid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때 사실 본인의 실력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고려 요소로서 결국에는 시험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잠시 기뻐했을 학생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시험들에 대한 어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So we'll go to the Q&A.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So the first question is, you know, you know, when should I prepare for the SAT? What should we prepare before the test? So 지금 올해 이렇게 상황 따라서는 뭐 내년인지 뭐 미래에서 어떻게 나타난 이렇게 상황들은 잘 모르니까요. 저희 학생들 뭐 이렇게 중학생들 아니면 9, 10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거는 이 reading comprehension, right? 그 단어 거의 많이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렇게 logical thinking.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 프렙는 뭐 SAT인지 아니면 AP exam 그런 시험들을 이렇게 하면 지금 이 logical thinking 이 스킬이 그것을 이렇게 뭐 80, 90% 이렇게 좀 맞을 수 있는 것을 그 마지막 10%, 20%는 이 logical reasoning 스킬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이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뭐 수도꼬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퍼즐 그런 걸 이렇게 많이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뭐 어머님들 다 아시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렇게 좀 기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 어떤 시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아시겠지만 일찍 준비하고 빨리 점수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유리하고요. Logical thinking 결국엔 논리적 사고력 즉 어떠한 텍스트를 받았을 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빨리 풀 수 있는 게 결국엔 시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초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퍼즐, 수도쿠도 말씀해 주셨는데 독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어휘를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휘가 결국에는 맥락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사실 이만한 뭐 한 페이지짜리 글을 읽고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작문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SAT 시험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은 9학년, 10학년 때부터 좀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하고요. SAT 준비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험 공부 이전에 좀 영어 사고력 그리고 영어의 어떤 어휘력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질문은 How many points do we usually improve the scores if we study SAT at Academy? 그래서 지금 뭐 그 한국 학부모님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는 뭐 다 이렇게 뭐 어떤 뭐 SAT 뭐 국어 뭐 다른 시험들 다 이렇게 학원 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좀 이 테스트 테이킹 팁스 하고 스트래티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들이 다 이렇게 그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뭐 원 플러스 원 이렇게 좀 혼자서 배우는 것을 아니고 이 로지컬 띵킹 쪽으로 이렇게 그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좀 학원에서 그 학원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는 이 전략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렇게 SAT 점수가 이렇게 뭐 1,100점 이렇게 나타나면 아주 쉽게 이 skills만 이렇게 배우는 것을 뭐 200점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 But 그것을 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뭐 어휘들이 많이 배우고 reading, topic knowledge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So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1,000 to 1,100이면 then 저희가 1,350는 쉽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름 방학 때요. 1,300 이렇게 하면 저희 목표는 1,500이죠. And then so 1,450, 1,480 그 지금 받고 있으면 then 1,550 높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선생님들은 이 strategies 다 아는데 but of course 학생들이 이렇게 노력 그런 집중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서는 학생들 아주 이렇게 준비됐던 학생들이 이렇게 만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조금씩 하나는 두 개 이렇게 틀리는 것을 아주 실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mind control, 이렇게 focus 그런 그 preparation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방학 한 세션 동안에 올릴 수 있는 점수는 약 한 뭐 200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기초 실력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집중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바싹 집중해서 시험에 대한 어떤 전략도 학습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시험을 보는 데 어떤 자세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면 충분히 점수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What are some tips on how to increase the reading score?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거는 reading section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수학인지 writing section은 아주 쉽게 좀 외우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풀고 이렇게 하면 잘 이렇게 점수 잘 높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reading section은 지금 거의 세 가지죠. 단어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되고 subject topic, so subject matter 이렇게 뭐 humanities인지 literature,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history. And 세 번째는 이 그 문법 structure 이렇게 그 writing structure. So 이 한 passage에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준비 그런 걸 이렇게 좀 하면 이렇게 좀 조금 더 편하게 이게 점수 올릴 수 있어요. And so first way is like reading, skimming and scanning. And so 어떤 학생들은 이 reading 속도가 조금 이렇게 느리니까, 그래서 지금 topic 쪽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skimming and scanning 이렇게 문단 이렇게 읽으면서 main idea 하고 supporting like transition words.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연결하는 단어들 그런 거 이렇게 좀 잘 point out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이 메인 아이디어 그 패시지는 그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then three questions types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big idea, what is the author's purpose or main idea, function questions and inference questions.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좀 잘 이렇게 skimming and scanning 연습 이렇게 배우면 then 좀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많은 단어량, 그러니까 어휘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빨리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어떤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어떤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을 학습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본인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히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뭐 인문학, 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주제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 그리고 그 글 속의 어떤 맥락, 의도, 글쓴이의 어떤 뭐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는 어떤 전략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어떤 어휘와 다양한 글들을 다양한 글들에 어떤 노출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한 종류의 글이 아니라 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So 다음 질문은 how much score should I get for SAT or ACT and how should I choose between SAT or ACT? So 이 질문은 항상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tough, decision이죠. So 지금 SAT 예를 들면 뭐 1600이면 ACT 36이죠. And so ACT 뭐 35이면 the average score it'll be 1550 and above. And then ACT 34이면 SAT is 1510, 1520 to 1550. And so 이 range로 이렇게 생각하면 top 10 schools 뭐 Ivy League로 생각하면 just a magic number는 1550 like over than 1550 이렇게 나와야 돼요. Of course, 그거는 이렇게 balance, 뭐 GPA하고 extracurricular, holistic approach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좀 도움되면서 그런데 155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top 30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universities, then 1500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of course 이렇게 그 SAT를 생각하면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험이 이 tips and strategies 하고 이렇게 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잘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1500 아무나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시죠?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게으른 거 이렇게 좀 이겨낼 수 있고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아주 쉽게 그런 거는 좀 맞출 수 있어요. SAT하고 ACT는 the main difference는 그 ACT는 이 시간이 아주 그 타이트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reading skill이 좀 높지 않으면 이 속도 ACT reading 33 and above, 33, 34, 35, 좀 그 맞추기 좀 힘들어요. And so science section도 이렇게 좀 조금 science background information 하고 이렇게 logical thinking이면 좀 힘들어요. So 그 reading 하고 그 science section은 하나만 틀리면 이 점수가 계속 빨리 이렇게 내려가니까. So 저희가 이렇게 diagnostic 시험들 그런 걸 이렇게 좀 먼저 보면. 네, 저희 선생님들이 아주 더 쉽게 이렇게 어떤 시험 선택해야 하는지 더 편하게 이렇게 좀 지도할 수 있어요. Yeah, I'll just wrap up this one. 결국에는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목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점수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뭐 top 10 Ivy League 정도의 대학을 생각하신다면 1550점이 최소 점수고요. top 30까지 생각하신다면 1500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절대적인 어떤 점수는 아니고요. 당연히 뭐 학생의 학교 성적, 뭐 외부 활동 등등 모든 걸 다 고려해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점수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how can I register and prepare for the summer, the fall exams, right? So 지금 뭐 SAT는 지금 5월달에 이렇게 College Board에 이렇게 그 notificatio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registration date 그런 거 이렇게 다 저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College Board에서 다 이렇게 register account 이렇게 만들고 and 빠른 시간에 그 registration 이렇게 date 하고 time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빨리 이렇게 등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TOEFL는 계속 이렇게 집에서 at home examination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4월 말
5월 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학교 리스트들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registration 할 수 있는지 다 이렇게 그 정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들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여름에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지금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8월 29일 SAT 시험 이렇게 예정 이렇게 볼 예정이었으면 다 SAT 1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SAT 2 Subject Exam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 지금 8월 하고 이렇게 11월이 SAT 2 Exam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you know, Top University로 생각하면 SAT 2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볼 이렇게 계획 쪽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 로드맵 쪽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질문이 네, 있으면 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then 언제나 이렇게 그 이메일 아니면 포인트 아비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연락하시면 저희가 이게 답장 이렇게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가 좀 안내드린 정보가 좀 명확한 로드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찰즈 선생님 또는 포인트 아비뉴로 바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